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53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5일 오전 11시 5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정바이오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자, 한번 또 단타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단타 영상을 조금 찍고 있어요.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 자,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충분히 잘 가고 있고, VI를 한번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분명히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자, 한국정보인증이죠. 아, 죄송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이 제가 6,930원이라는 단가에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사실은 단타적으로 보면 지금 정도면 이제 아직도 매도 호가가 많네요.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정바이오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정바이오는 제가 지금 한국전자인증을 찍으면서 한국정보인증을 찍으면서 굉장히 좀 흥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우정바이오는 그 정도의 흥분성은 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3분봉으로는 정말 좋고, 자, 60분봉으로 이 부분이 터진다면 더 좋겠죠. 자, 과거에 충분히 이만큼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자, 오늘 한 번이라도 거래량이 제대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자, 코로나 한번 걸리면 인생 끝납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왜 엄청 무서워요. 그만큼 뭐 폐, 뇌, 막 이런 곳에서 다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드셔야겠죠? 피라맥스예요. 자, 피라맥스 약국 가서 비급여로 살수 있어요. 약국에 이제 파는 피라맥스를 파는 이제 회사가 있으면, 그런 약국이 있으면 가서 피라맥스 조금 감기 기운이라도 좀 있다 그럼 예방적으로 한 번씩 드셔보세요. 자, 우정바이오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정바이오가 이제 상승을 과거에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힘을 받았을 때좀 많이 못 갔어요. 자, 많이 못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면 갈수 있는 주식 수확, 시가총액 충분히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패스트 관련해서 중국 흑사병 뭐 이런 이제 이슈도 지난주에 한번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흑사병 관련해서 이제 이 우정바이오가 상승이 나왔고, 과거에 코로나 때는 정말 이제 우정바이오가 저는 정말 크게 갈줄 알았습니다. 자, 뭐 멸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공감 멸균 뭐 이런 이제 관련주인데, 자, 이런 공감 멸균을 하나 할수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코로나 관련 수혜주예요. 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 시스템 자체가 이제 수출이 될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인공 마스크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K 방역, 뭐, 하듯이 굉장히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정바이오 지금 현재 거래량, 자, 제가 왜 뭐냐면, 한국 정보인증. 자,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지금, 좀, 흥분을 하면서 담았던 부분이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우정바이오는 아직 부족해요. 자, 3분봉으로 본다면 이렇지만, 자, 그러니까 아직 급등락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매수를 한 번쯤 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봐도 단타를 들어가도 한 번, 두번 정도는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과거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이때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상승이 있었지만, 이제 쭉 눌리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한 맥점에서 이런 게 나온 게 뭐냐면, 자, 이런 매물대, 자, 이런 매물대에서 지금 힘이 들어옵니다. 자, 이 매물대를 거치지 못하고 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다가 이런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금 돌파해 주려는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요 정도 위에 매물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한요 정도 선까지. 자, 1975
9,750원, 뭐 요런 사이, 9,600원, 뭐 요런 사이까지도 사실 단기간에 급속도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자, 보시면 지금 좋죠. 주가 상태가 참 좋죠. 한 번쯤 눌렸을 때, 자, 요런 부분에서, 좋은 가격이네 하고 들어가셨다면 우정바이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자, 60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찝어드리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60분봉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터져주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쭉 홀딩을 해도 되시고, 자, 가격권 되게 좋죠. 가격권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공감 멸균 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이슈도 있고, 이런 제로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자, 흑사병, 중국에 인한 흑사병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로 충분히 전에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중국 흑사병, 뭐, 돼지열병, 뭐,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테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우정바이오 만약 갖고 계시면 주식수 너무 좋고요. 주식수 500만 주, 600만 주 품절 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 투자 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